자,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머리를 식혀주는 놈, 쿨러, CPU 쿨러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. 여기 보면 4핀이 있어요. PWM 4핀인데 이거는 여기 마더보드에 보시면 CPU, 여기 한번 보세요. CPU 팬 1, CPU 팬 2 막 이렇게 돼 있죠. 요쪽 1에 끼우셔도 되고, 아, 이 4핀짜리 있는 거 요쪽에 끼우시면 됩니다. CPU 팬 1 돼 있죠. 자, 우선 요거를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돼 있죠. 요거를 요 홈에 맞게 짜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 녀석은 여기 CPU 소켓 4개 양옆에 이렇게 보시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. 군형이 4개 있습니다. 하나 둘 셋 넷. 요 여기 있는 이 홈을 요쪽에 끼우시면 됩니다. 예. 자. 꼭 끼우시고 돌려주시고 끼우시고 돌려주시고 끼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4개 다 꽂아졌죠? 예, 됐습니다. 상태가 완료가 됐어요.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쿨링팬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걸리적거리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옆에 홀이 있습니다. 이게 걸쇠가 있으니까 이런 쪽에 좀 살짝 이렇게 살포시 넣어주시면 돼요. 예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에 장착이 됐으니까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을 봅시다.